우리 잭슨 주니어 랭킹 11위 됐었고 아시아 펜싱 주니어 네. 챔피언십에서 1위. 아, 근데 그 상대 선수는 누구였어요? 한국이요. 누구? 아, 그냥 아직은 그 주니어 팀 있어요. 지금. 지금도. 아니 그럼 우리 저기 잭슨은 그럼 왜 관둔 거예요? 네, 지금도 애기지만 약간 진짜 애기 때는 약간 음악 좋아했었어요. 진짜 좋아하고 춤추고 싶었어요. 그래서 2011년 때 그 JYP 캐스팅 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 아버님도 그 펜싱 감독이었어요. 홍콩 국가대표. 엄마는 체조 감독이었어요. 그래서 누가 봐도 약간 올림픽 약간 나가야 되는데. 아빠 다른 선수. 네. 그래서 근데 저도 뭐 캐스팅 하는 그런 기회는 인생이 소중한 기회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 네가 막 아시아 최고 되면은 내가 막 보내줄게.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금메달 땄었어요. 아 그리고 이제 대단한 친구예요. 저도 모르게 그냥 경력들이. 저도 모르게 금메달을 땄어요. 아니 저 그냥 뭐 그분은 시합 전날 저 발 이렇게 빡 됐어요. 삐었구나. 네. 런던 올림픽 나가고 싶어. 네 준비하고 있었죠? 있었어요 그때. 아 올림픽을. 네. 멋있다. 그 런던 올림픽 나갔으면 메달 땄을 것 같아요? 뭐 8강 정도 좀 자신 있죠. 8강 정도까지만 자신 있다고요? 네. 다른 세계에서 8강도 대단한 거니까. 그럼. 일반인들이 이게 편하게 생각한 얘기 아니에요. 세계 8등이라고. 맞는데. 어쨌든. 그럼 우리 저기 한 번 좀 보여줘요 우리 잭슨. 오 어떻게 있어요 대박. 와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? 종신 형이 요즘 서 있고. 아니 형 서 있어. 형 서 있고.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서 있고. 알았어. 나. 형 서 있고. 형 좀 찔르는 걸로. 종신 형 관통해서 뒤로 나가는 걸로. 이렇게. 그래. 이렇게. 그래 그래. 아니 일단 펜싱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 좀 보여주면서 마지막만 찔러. 마지막만 찔러. 앞에서 다 하고. 아 진짜요? 네. 형 자세만 보여줘 자세만. 자세만. 오케이. 빠르고 괜찮았어. 이게 눈 딱 감게 되려고. 나 못 봤어. 못 봤어. 금방 들어오네. 빠르다. 진짜 빠르다.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. 그래, 이 형 빼고, 이 형 빼고. 이렇게. 나와요. 그래, 나와. 왜 거기 있어? 그 CG랑 한번 붙어봐, CG랑. CG요? 그러니까 가짜 사람? 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레디. 야, 너 왜 그래? 야, 우리 이거! 이거 5년째 쓰고 있는 거야! 왜 그러는 거예요? 제가? 아니, 잘했어요, 잘했어. 죄송합니다. 따라가네.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. 근데 발이 진짜 빠르다. 야. 이게 약간 피하는 자세구나. 여자한테 도둑했을 때 잘할 것 같아. 아, 진짜 빠르네.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?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, 이거. 펜싱은 교육받을 때 돈 많이 들어요? 왜냐면 제 아버지 감독이었으니까 아버지 다 돈 냈죠. 아버지가 감독이 아니셨더라도 돈 다 내지 않았을까요? 맞아. 아버지 돈 아니니? 아유.